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제가 먼저 끌어안겠습니다. 이딴 쓰레기 같은 걸로 나를 단정지었어? 이근영 씨, 맞죠? 요즘 후진 놈 때문에 곤란한? 아, 너 어떻게 저를... 사실 클럽 앞에서 봤어요? 잃어버린 구두는 제가 챙겨. 이근영 씨! 정말 그게 후진 때문입니까? 증거가 있나요? 그럼 후진 안 튀신가요? 그렇습니다! 접니다! 자, 기자 여러분! 제가 후진의 이중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직접 당했고 밝힐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! 네가 한 말에 나비 효과?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. 결혼이요? 후준이랑 같이 살라고요? 출연료가 기대 이상일 겁니다. 역대 최고. 피디님, 한번 해볼게요. 근데 후준이 안 한대요. 후준이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놈은 그렇게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구나. 뭘 또 쳐다봐. 후준이다! 나랑요. 깜짝이야, 씨. 방송 나랑 하자고요.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? 그래요. 그쪽 때문에 내 인생 더 내세울 곳도 없어졌어요. 회사도 잘렸고 아주 그냥 후준 싫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나 벌레 보듯이 쳐다봐서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됐다고요. 꿈도 꾸지 마. 너랑은 평생 볼 일 없으니까. 공식 안티팬 1호. 야, 공식이라 그것도 아무나 갖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역시 톱스타 다우션. 근데 이번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도 끌어안는다며. 그 여기자가 안 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우리 회사가 어떨까 했지. 아, 그냥 나 죽었다고 해줘. 후진이 한다고 했대. 후진도 은영 씨가 궁금하게 한가 봐요. 다시 한다는 거 보니. 너 다신 나한테 손 내밀지 마. 미치고 절대 안 돼. 촬영은 1층에서만 진행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?